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첫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마가복음 4장 끝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감동적인 본문을 보았죠.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 말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바다를 향하여 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셔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후반에 이 이적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계속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전부는 모두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그 여인의 혈루병을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말입니다. 이 네 가지 기적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기적, 즉 예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좀 많이 들었고 또 이 본문이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너무 편하게 대하면 자칫 우리가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하여 예리하게 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20절을 이렇게 쭉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것이 초두에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뚫고 가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사람 만나려고. 지금 이 사람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요청해서 다시 가세요. 그 지방을 떠난다고요. 그 효율로 보면은 그렇게 큰 효율이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 고쳐주러 그 고생을 하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 걸 의향이 있다 했을지라도 그것은 비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남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다를 건너는 모험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려고 여기 왔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회심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만큼 거대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중생은 바로 천지창조에 맞먹는 위대한 우주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았다 하고 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억어하려고 고랑과 쇠사슬로 이 사람을 얽어맸지만 어떤 힘이 있었는지 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뜨렸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혼자 자유롭게, 아니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에 따라 이리저리 문제를 일으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5절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 사람을 통제하고 유혹하고 해치는 그 배후 세력은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대단한 힘이죠. 무리의 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라고요. 그리고 지내는 것도 혼자예요. 무덤 사이, 산,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주일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홀로 있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홀로만 있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때로는 묵상과 절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진지한 시간을 위하여 홀로 있는 시간은 절대 필요하다 하겠어요. 그러나 혼자만 있는 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짐을 지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보존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혼자 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쇠사슬 깨고 고랑도 끊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포기했을지 몰라요.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죠. 너 가족에게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을 전하여라.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 아담과 분리되어서 홀로 있던 하와가 유혹을 받아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홀로 있는 이 거라사 광야 그 누구보다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로 놓여 있어요. 몸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자기의 몸을 해치던 중 예수님을 본 그는 귀신이 집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요청도 하기 전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너 나오너라.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 더 괴롭히지 말고 나오너라. 쫓아내 주시죠. 그때 이제 몇몇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시자 그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이름은 군대다. 많기 때문이다 하고 돼지의 큰 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멀쩡한 남의 돼지 떼를 다 몰살시킵니까? 2,000마리 되는 그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러붙자 그 돼지 떼는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나셨죠. 뭐 현재 그 지방은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 다 섞여 있지만 유대인은 무슬림처럼 이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봤기 때문이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뭐 우리에겐 그렇지 않지만 근데 돼지 떼를 2,000마리나 키운다? 이 지방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로마군이 상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데가볼리 10개의 마을이잖아요. 벌써 이제 이 마을의 지명만 봐도 로마의 영향이 있었나? 이방인들의 영향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경건한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거라사 지방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마다 도시적 특색이 있는데 마귀는 온 지역에 편만하게 있지 못한다 그랬죠. 어떤 지역에는 더 강하게 역사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맥을 못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유독 그 힘을 썼는데 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허술했는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는가?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마 로마에게 납품하려고 그랬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고지고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돼지 치던 자들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찾아와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아, 주님이 기적을 봤으니 이 귀신을 쫓아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 생계가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는 로마와 결탁하여 부정한 일을 하여 세리처럼 부를 축적하고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망쳐버렸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의 귀신 들린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 살았으니까요. 근데 당신이 오고 나서
이 사람은 노임을 받았지만 우리 돼지 때는 다 죽었으니 우리 어디서 또 돼지를 사야 됩니까? 그래 제발 가주세요.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아, 당신이 구약이 얘기한 바로 그 메시아군요. 사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치면서 부정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었거든요. 세리도 회개하면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회개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배에 오르시고 다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하자 아니다. 각자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 나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불러서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게 했지만 너와 같은 이들에게는 네가 있는 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남겨둔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기셔요. 응? 그러니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로 좋게요. 그걸로 좋다고. 그것만 열심히 연구해서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볼리 열 개의 고을에 이 사람은 주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였습니다. 내 가족에게, 친족에게 알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계셔요?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간청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열렬히 그 뜻을 받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게 되었으니 예수를 나중에 믿자, 일단은 좀 그분 가시라고 하자. 은혜 받는 순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때 밀어내는 사람입니까? 주님, 지금은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서 좀 족적을 좀 남기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밀어내지 마세요. 예수님 또 오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지 내일과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봤을 때 주께서 이 지방에 다시 갔다 그런 기록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열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 가세요 가세요 했던 자와는 대조적인 장면이 이제 내일 나오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 오늘과 지금이라는 기회를 붙든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 대조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강도 역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열렬히 붙잡아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감동 주실 때 실천하고 오늘 주께서 마음 주실 때 준행하며 오늘 주께서 은혜 주실 때 성경 읽고 오늘 열렬히 기도하여 받은 은혜 더 풍성하게 간직하여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하러 왔나이다.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사오니 오늘이라는 때 지금이라는 기회를 잘 살리게 하시고 나 같은 것 구하시기 위하여 마치 거라사 광인 구하시기 위해 바다를 건너셨던 예수님 나 같은 것 구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강을 건너시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모든 유혹과 시험 뒤로 하고 거룩한 길로만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배운 것을 더욱더 붙들어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아침에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